네, 이번에는 셋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셋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음색들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인데요. 이 PC One X의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음색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한 셋업 음색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왼쪽 밑에 보시면은 그 셋업 음색들의 각 채널별 음색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존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 버튼을 눌러서 각각의 존의 음색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존에는 지금 듀얼 베이스가 되어 있네요. 예, 두 번째는 리드 사운드를 지정해 놓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드럼 음색 중에 킥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존에는 지금 스네어 음색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음색 설정을 가지고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음색을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이 PC ONE X가 신디는 아니죠. 신디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이 신디사이저에서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음색을 레이어 시키고 또는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스플릿 하는 이런 기능들을 빨리 할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이 PC ONE X의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을 아주 손쉽게 할수 있도록 버튼들이나 기능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한 셋업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운드에서 음색을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브라스 음색을 선택할 건데요. 네, 아날로그 브라스인데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 브라스입니다. 이 음색에 또 다른 음색을 추가하는 것을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을 보시면 사운드에서 셋업 모드로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셋업 모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브라스에 좀더 화려함을 넣어주기 위해서 음색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 오케스트라 뱅크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예, 스프로잔드 오케스트라 이 음색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보다 더 화려하고 풍부해졌죠? 자, 왼쪽에 스플릿을 통해서 음색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베이스 라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존 3라고 되어 있는 곳에 위에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음색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음색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기에 좀더 특징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스플릿 레이어라고 존 4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른 후에 음색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라비넷 음색을 넣겠습니다. 예, 음색 이거를 선택해서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구조는 왼쪽에는 베이스가, 오른쪽에는 브라스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연주를 간단히 해보았는데요. 이런 음색들은 사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급조를 한 음색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색들을 유저 뱅크에 저장을 해 놓았다가 나만의 음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펙터도 다듬고 기계적으로
기타 많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많은 수정을 가하면 훌륭한 음색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셋업에는 많은 음색들이 있는데 연주자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음색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원맨 트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 버튼을 눌러서 한번 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존에 네, 피아노 음색이 되어 있고 두 번째에는 예, 타악기 음색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스플릿된 곳에 예, 베이스 음색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음색도 재밌는 연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PC1X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짧은 시간에 PC1X의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관과 기타 음색에 관한 세부 설명은 동영상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궁금한 점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